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고추에 이제 태풍을 견디는 이 지주 때에 2단째 그 줄띄우기를 해서 묶어주고 그리고 2차 액비 주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추가 이제 제법 컸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요 이제 지주대에서 2단째 묶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농사용 집게를 이용해서 충분히 흔들리지 않도록 딱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양의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추도 많이 열리고 또 굵어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줄기도 빨리 키워야 되니까요. 여기에 이제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풀을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땅이 딱딱해지지 말라고. 그럼 여기가 이제 좀 촉촉하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또한 가지 단점은 장마철에 이쪽으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추들이 열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쪽으로 장마철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물끊기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뿌리 쪽에 액비를 주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액비는 이 텃밭용 농부가 가장 많이 쓰는 기본 액비, 오줌 액비, 깻목 액비, 음식물 액비를 기본으로 넣어주고요. 그러면 먼저 이 오줌 액비입니다. 자, 오줌 받아 놓은 거죠. 이 오줌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천년 질소 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깻묵 좀 자주 저어서 위로 많이 못 도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깻묵 액비야말로 값싸게 좋은 거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식물 액비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음식물 찌꺼기, 이걸로 만들어 놓는 건데 아주 좋은 거름입니다. 이 오줌 액비, 깻묵 액비, 음식물 액비를 이제 한 마를 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과 1대1로 섞어서 그렇게 주겠습니다. 항상 이 액비를 먼저 넣지 말고 이 고압 분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바가지로 물펼 때는 뭐 이것저것 먼저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고압 분무기를 쓸 때는 액비를 넣고 물을 세게 쏘면 거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절반 정도 물을 먼저 넣고 거기에 이제 액비를, 항상 그 액비를 만질 때는 꼭이 고무장갑을 끼세요. 그래야 손에 냄새가 많이 안 묻습니다. 이 이제 액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햇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데 냄새 납니다. 예. 저는 그걸 이제 시골 냄새라고 그래요. 예. 아무래도 유기물이 예. 부습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냄새가 당연히 나겠죠. 자, 이걸로 이제 이 고추의 뿌리 쪽에 예. 충분히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 속에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액비를 많이 주면 이 고추 뿌리 쪽에 있는 토양의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예. 그럼도 되면서 유익한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생태계를 유지해서 고추가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이 미생물들이 해주죠. 이 텃밭 농부가 노상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농사는 토양과 미생물이 짓는다라고. 예, 이렇게 해서 액비를 이제 뿌리 쪽에 듬뿍 주었습니다. 이제 이 고추가 이제 열리고 또 익어가고 줄기는 또 키우고 하는데, 예, 그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묻어 있는, 여기 깔아놓은 풀에도 묻어 있고, 잎에도 좀 묻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또 물을 주면서, 예, 씻어주면 좋습니다. 물도 주면서, 예, 묻어있는 액비들 또 싹 씻어 내려주고. 자,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 고추가 열리면서 굵어지고, 예, 잎과 줄기가 커가는 이 시점에 뿌리 쪽에 예, 액비를 듬뿍 주면서 그름도 되고 또 뿌리 쪽에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고추가 병해충으로부터 강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농사는 토양과 미생물이 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